과거의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을 조사해 보면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의 지진과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 약 3개월 후에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3이 발생을 하고 야마가타현에서도 지진이 드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동해 쪽 이시카와현과 야마가타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주곡구 지방 시마네현의 지진을 보면 시마네현은 작년 4월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 진도 4의 강진이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에도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마네 히로시마 지역 쪽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오늘 2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규모 3.8의 지진, 그리고 어제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연속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으니 내일 2월 13일 전후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북 지역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은 작년 5월부터 반년 이상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부터 오키나와 대만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리히터 규모 6급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도카라 열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12월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는 바누아투 근처의 통가에 해저 화산 폭발을 하였고, 1월 22일에는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북 지역 강진 발생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동북 지역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2월 12일에 대만에서 규모 5.8의 강진도 발생하였으므로, 3월 중순까지는 동북 지역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